공군에서 일어난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피해자 부모가 더 이상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당은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과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공군 이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례는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영현실 영하 15도 내는 그 저기창 오른창 같은 곳에 지금 거기 있습니다. 이중사 아버지는 목에 맨 딸의 군번줄을 보여주다 오열했고 어머니도 울다 실신했습니다. 이중사 부모는 딸이 성추행 피해 다음 날 조직이 날 버렸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며 더 이상 군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사람만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자는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뒤늦게 형사 입건하고 15비행단 간부 4명에 대해선 피해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를 방문해 철저한 진실 규명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연입니다.